이 차는 니로 EV 전기차인데요. 요 12V 배터리가 45A짜리가 들어있어요. 차는 큰데 45A짜리 들어있어가지고 가끔 방전도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제가 배터리를 하나 사왔는데, 자, 이거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. 이거 어떻게 안 꺼내지네? 빼세요. 되게 많아. 이렇게 봐야겠네. 이거는 그 AGM 70A짜리 70A짜리 용량이 좀 더 큰 거예요.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거를 요걸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. 일단 저 배터리부터 탈거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열어서 이쪽에 마이너스부터 풀어낼게요. 일단 시동은 다 끄고 해야 됩니다. 이건 이제 10mm, 이제 10mm 들어가요. 요거 다 풀러내고 자 이렇게 마이너스 탈거를 하면은 쇼트 나지 말라고 장갑 같은 걸로 이렇게 쌓아놓으면 좋아요. 이쪽도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쪽에 나사를 풀어야지 이게 결합했던 게 이제 떨어져요. 요거는 복수로. 여기는 12mm. 됐다. 요거 12mm. 빼고. 자, 요거 빼내고 이렇게 들면은 이게 빠집니다. 이거는 기존에 달려있던 그 45A짜리 배터리고, 그 다음에 이거는 교체할 이제 새로 산 건데 70A죠. 근데 사이즈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. 자, 이렇게 보면은 이쪽 세로는 똑같고 가로가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요만큼 정도 더 길고 안에 받침대가 아마 안 맞을 거예요. 그래서 받침대를 가공을 해야 됩니다. 요거를 떼서 이쪽을 좀 잘라내 줘야 될 것 같아요.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. 일단 요것도 12mm 인 것 같은데.
넣고 여기 하나 더 있네. 그다음에 이쪽 선도 여기 눌러가지고 빼면 빠지게 돼 있네. 저기 여기는 롱노즈로 눌러서 하면은 요거만 이제 떨어집니다. 받침대가 작죠? 한번 재볼게요. 여기다 놓고 그러면은 이쪽을 한번 깎아볼게요. 이렇게 할까? 잘라내야 되는데? 전동톱으로 이렇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. 튀어나온 것도 다 잘라버려야겠네, 이게. 양쪽을 다 잘라냈습니다. 이제 끼워볼게요, 한번. 이제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.
예전에 제가 배터리 교체할 때그 인터넷으로 구매하면은 여기 테이프 붙어 있었어요. 그래서 장착하기 전에 이거 떼서 장착하라고 돼 있는데, 얘는 안 붙어 있어서 판매자한테 지금 전화를 해봤더니 AGM 배터리는 요게 그 없대요. 청테이프가 그냥 이 상태로 장착하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. 이거 무거워라. 올려놓고 딱 맞죠? 이렇게 하면 올려놓고 배터리 캡 완전 딱 맞게 들어가네. 요거를 좀더 내려야겠네요. 자, 이렇게 장착은 완료가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요 보호캡 하고, 그 다음에 여기 요 고정 이렇게 고정. 자, 여기에 체결하고, 요 정도 돼야 이게 열리겠네. 자,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.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, 그리고 여기 밑에 그 커버 여기 이제 잘라서 요만큼 앞에 튀어나왔고, 이쪽도 보면 살짝 튀어나왔어요. 양쪽을 안 자르면은 장착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. 아까 여기 탈거하면서 빼놨던 거
여기 이렇게 밀착해서 다 끼워주고요. 이 밑에도 돌려서 끼워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잊지 말고 여기 이제 선, 이쪽 선 고정하는 거 여기 잡아주고. 자,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, 깔끔하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. 차에서 시동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